저렇게 움직이 저 제발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?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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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야 은별아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너 요즘 방송이 조금 왔다 갔다 했잖니?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벌칙을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아 별거 없어 공포게임 하나 하기 그 정도만 하자 나도 이제 옆에서 같이 봐줄 테니까 합방으로 하는 건데 나 아니면 뭐 필요한 뭐 왼팔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냥 구경만 할 거야 그게 벌칙이 알았어? 그래 야 코는 앵간하면 그냥 냅두는 게 나아 그래서 코끝만 이렇게 세우고 싶었는데 되게 이상해요 그치? 니네가 봐도 이상하잖아 이게 코끝을 세우면 이렇게 된대 자 고운다 자기집처 야 화장실에 똥 싼다 아니요 네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공포게임을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이거 한글 없어? 아 이건 좀 아니야 이건 좀 아니야 잠깐만 여보세요? 은별아 저 방송 중이에요 바로 병신아 옆에 있어 네 어, 카톡으로 우리 부금 보냈거든 그거 좀 틀어놔 그 저작권 없는 거예요? 어 알았어요 안녕 나는 모든 누나들의 이상형 틱톡스타 남궁혜환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누나들을 절대 그냥 못 붙일 수 없어 난 누나들을 사랑하니까 타다 너 좀 이쁘다 어떻게 뭐 오늘 끊어볼까? 난 틱톡스타 여기도 틱톡스타야? 아니 누나 잘 들어요 6살 차인데 저희 맞아요 누가 어리죠? 어리다고요? 저 17살 틱톡스타 혜원이 저기 씨발 중고차 들렸는데요 나 폐붕어짱 아까 틱톡스타라고 했어요 아까 걱정했어요 레프트킴 형이 자기 중국인처럼 보이지 않냐고 누나 잘 들어요 오늘 누나가 공포게임을 한 동안 누나가 혹시라도 놀라거나 무서움을 느끼면은 우리 멋진 훈남 둘이서 누나를 지켜주러 등장할 거예요 이게 벌칙이었어요? 당연하죠 누나 난 남궁혜환 누나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어요 아니 김은별 무서우면 말해 내가 지켜줄게 왁스 사온 거야? 그건 뭔데요? 아니 방금 무슨 문 좀 막으라고 역시 페북 얼짱 달라 쉽지 않은 상대지만 오늘 누나는 저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저 선택을 해야 돼요? 마지막에? 같은데요 그건 좀 당연히 나 아닌가? 걱정하지 마. 탈새끼야. 누나 이런 거 건강에 나빠요. 혹시 너의 침이 묻은 건데? 내가 가져도 될까? 내 변태 새끼잖아 그냥. 아니 그냥 변태 새끼잖아. 왜 묻어? 넌 내 거니까. 아 시작할게요. AD 아다라는 뜻이죠? 그리고 이제 아 이걸 이렇게 맞춰서 에이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누나 괜찮아요? 괜찮아? 어떤 놈이야? 제발요 누나, 제발요 심호 괜찮은 거 맞아?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지금 존나 괜찮아 지금 존나 괜찮아 내가 좀 알려줄게 이게 AI 형! 방금 내가 너무 꼬셨나? 어? 죄송해요 방금 끌려가면서 본체를 건드려줬거든요 그래서 꺼졌었어요 다시 해볼게요 이거 알레기한테 준 국화 아니에요? 보다 추워 사실 이렇게 놀래면 저 X같은 벌칙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전 무조건 놀래면 안 돼요 아! 잠깐만! 아니 트윈 쳐줘! 괜찮아요? 트윈 쳐줘!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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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놈이야! 트윈
우리 누나의 씨발. 눈물에서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새끼 어떤 새끼야? 누가 누구라고? 자극적이야.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아? 오빠 이거 해봤잖아. 긴장 풀고. 긴장 풀어요. 자 어린 친구 잠깐 빌려 켜줄래? 아 왜 굳이 이렇게 나 쳐주냐고 씨발! 누나 날 보고 저 형한테 맘 뺏기지 마요. A를 누르고 못 보잖아. D를 누르고 플래시. 어떻게 하는 건지 못 보고 있다고요! 나 충분히 알려준 것 같아. 뭐 알려줬는데! A를 누르고 D를 누르고 플래시? 보는데 이러면? 아서 아니 아니야 내가 해볼게! 내가 해볼게! 마우스에 손 떼지 마봐. 아 씨발 손 잡았어! 아쉬웠다. 죽었는데? 괜찮아. 죽었다! 살인마가 오는 곳을 플래시라이트로 비춰야 돼. 오케이 오늘 허락할게. 안녕. 오늘만이야. 형. 너가 반칙이에요.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오케이 우리가 좀 응원해줘야 될 것 같아. 이거 깨면 우리가 뽀뽀해줄게. 그거 싫어요. 됐다 됐다. 와. 오케이 와. 오케이 우리 누나. 아니 어디가냐고요 씨발.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. 이제 게임 집중해요. 아 잠깐 가서 갈게. 아니 가만 있어. 누나 내 무릎이 올라와. 그 무릎에 있는 내 무릎이 올라와. 안 넘어가게 도와줄게. 지금 누가 머리채 잡냐. 아 네? 잠깐만 조심하게 하실 거예요. 너 다치면 걸렸다. 내 마음도 다치니까. 걸렸네. 저렇게 움직이 저렇게. 아 빈다. 아 제발요 죄송해요. 죄송해요. 괜찮아요? 손 잡아달라는 거야 지금? 와 끝났다. 와 이 정도면 진짜 빨리 끝날 것 같은데? 아니 와 어디냐 어디냐 또. 사랑인걸 사랑인걸 지워봐도 사랑인걸 아무리 피워내도 내 안에는 아니 17세 컨셉이라면서 이렇게 호랩이 냄새가 나는 나 누나 앞에서 어려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아빠 스킨 썼어요. 난 늘 그렇게 귀여운 동생으로 한번 보는 그 눈빛 싫어요. 어떤 귀여운 동생이 4,000만원을 빌려줘요 씨발. 나 4,000만원 빌려줄 수 있어. 형 돈 많아요? 4,000만원 벌게. 와, 끝인가 게임 이러면? 같은 말 두 번 두 번 오케이. 20,000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 마이 갓. 진짜 예쁘다. 누나, 나 봐요. 누나 알죠? 철부지 어린애 혜원이 아니에요. 진짜요? 아니, 김은별. 나야. 남궁혜원이야. 형. 응? 데이트 공약한 사람 같아요. 뚜둑 소리 났는데. 뽑을 때까지 어디 가지 않을 거예요. 우리 둘 중 하나만 뽑아. 나 남궁혜원 언제까지 애로만 보고 있지만 내가 누나를 좋아하는 마음만큼 성숙한 걸. 성숙이요? 나 레프트 킴. 날 뽑아주면 이 선글라스를 벗어줄 수 있어. 선글라스 얼마 살인데? 5,000원. 아 그러면 알았어요. 결정했어요 저. 저는 뭐야 이거. 남궁혜원으로 할게요. 그 먼지 떨인데요. 난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 거예요. 용도에 맞게 쓰고 있다고요? 자 김은별. 이렇게 김두한 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. 야 김은별, 난 포기하지 않아. 받아줄래?
맞은 거야? 후 아민 하 후 I'm falling in love 틀이 없지 않네요 내가 늘 숨기기엔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뭐 어디 가는데요 또 이러고 저희도 집에 가야죠 우리 엄마가 보고 있겠지? 여보세요?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벌써 10년이 지났나? 그동안 나는 그 누구도 사귀지 않고 10년 동안 누나만 기다렸어 지금 27이란 소리 어? 잠깐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혹시 인베리 누나 아! 나요 효환이 나 이제 어른이 됐어요 이제 내 맘 숨김없이 말할 수 있어요 나랑 타르페 먹으러 갈래요?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 누나가 뱉은 트른 냄새가 아직도 있네요 나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쁘게 하고 나와요 아 비가 오네 아 뭐야 이게 어? 아, 김은별? 비 안 오잖아 씨발 여기서 뭐해? 꺼져 뭐하고 지내? 나 행신소에서 일해 오빠 쳐주게 생각해 지금까지 내 생각했구나 어어 어, 그치 어떤 의미는 오빠 생각이지 혹시 남자친구 있어? 어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남궁혜 딸 나와 고통받는 건가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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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일로 와봐요 가슴에 뭐 넣은 거야 오빠? 어? 안 넣은 거야 우리 아이가 우리 혜원이를 찾아서 우리 혜원이가 그대로 충격을 받고 죽었나요 드디어? 더욱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해서 헬스장에 다니고 있어 레프트 김이랑 결혼했다며 요 같은 년이구나 엄마예요 아저씨 내 남편이라니까 우리 레프트 김 잘 대해줘라 여린 아이야 아닌데 제가 흥신소에 분명 생매상대기 시켰는데 안 죽었대요? 징한 새끼 레프트 김이 싫으냐? 네 너무 싫은데 그럼 이 아저씨는 어떻게 여보 어 들었어 헐 진짜 여보 이게 무슨 삐끗 이게 무슨 삐끗 광채야 씨발 X같은데 자꾸 다음엔 어떤 거라 기다리시는 내가 짜증나 불타에 나가 죽어주세요 가는 거예요 이러고? 이러고 가는 거야? 수습은? 아니 작가님 편집자가 여기서 아 씨발 엔딩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데 뭐야 여보세요? 아이 김오지?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가 스키떼 스키 스키떼